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손돌이에서 지원해준 CR30 프린터를 조립하고 기본 세팅을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조립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초보자용 프린터는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혼자보다는 둘 이상 조립하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번쩍 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선까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프린터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자를 뒤집어서 꺼냈는데요. 가능하다면 누군가 함께 프린터를 조립하는 걸 추천합니다. 구성품입니다. 구성품 안에 설명서도 있고요. SD카드도 있습니다. 이 SD카드 안에 조립하는 영상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먼저 확인하고 조립하세요. 여기 바로 앞에 파워 서플라이가 보이는데요. 230V가 맞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가장 먼저 프린터 앞쪽에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그냥 나사로 조립하면 되는데요. 필라멘트 센서가 부착된 지지대가 오른쪽입니다. 두 번째는 XY축 부분을 연결하면 됩니다. 무겁지만 전선이 꼬이지 않게 조심해서 연결해 주세요. 이 45도 기울어진 XY축을 지지하기 위해서 위, 옆, 아래 총 12개의 꽤 많은 나사가 들어가는데요. 특히 아래에서 나사를 끼울 때는 프린터를 책상 턱에 걸쳐놓고 하면 좋습니다. 프린터는 정말 무거우니까 옮길 때 조심하세요. LCD 화면을 조립하고 필라멘트 거치대를 연결하면 조립은 끝납니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전선을 기둥에 묶어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전선의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연결되지 않은 나머지 전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특히 높이를 레벨링하는 센서의 전선이 꼭꼭 숨어 있는데요. 잊지 말고 꼭 연결해주세요. 조립을 완료하고 전원을 켜봤습니다. 엑스, 와이, Z축으로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고요. 이제 레벨링을 해봅시다. 역시 3D 프린터의 핵심은 레벨링이죠. CR30 역시도 레벨링이 중요한데 수동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교 프린터에서 레벨링은 노즐과 베드의 높이만 신경 썼다면요. CR30은 노즐과 베드의 높이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 돌아가는 벨트의 장력, 평평함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신경 쓸 게 많아 초보자에게는 이 프린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레벨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렇게 허공에서 예쁜 쓰레기를 만들고 레벨링이 제대로 돼야 바닥에 붙어서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린팅이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튀어나온 금속과 이 부분의 센서가 벨트와 노즐의 높이를 인식하는데요. XY축 한쪽에는 이 센서가 있는 거고 다른 한쪽에는 고정 부품이 있습니다. 둘을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센서가 이렇게 생겼네요. 가운데 네 개의 나사를 살짝만 풀어주고 아래의 나사를 돌리면 이 센서의 높이가 미세하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엑스와 Y축을 배드에 닿게 꾹 누릅니다.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벨트가 망가져 큰일 나겠다 싶은 위치에 두고 이 센서와 반대쪽 고정 파트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노즐이 이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벨트가 망가지니까 물리적으로 아예 못 내려가게 막는 겁니다. 구성품 안에는 0.1mm의 얇은 두께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노즐 밑에 두고 메뉴에서 오토 홈을 눌러줍니다. 여전히 노즐과 배드 사이의 거리가 두께 게이지보다 넓은데요. 센서의 위치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시 오토홈을 해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레벨링을 맞추면 됩니다. 물론 프린터를 보면 배드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4개의 노브가 있습니다. 중간은 고정용이고요. 이 위에 손잡이를 돌리면 배드가 올라오거나 내려가게 할 수는 있는데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할 때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왜냐면 벨트가 치우칩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치우치면 배드 레벨링을 위해 수평을 맞추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전할 때 벨트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벨트가 울지 않고 팽팽한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레벨링을 맞추면 됩니다. 3일 신나게 돌리고 나서야 저도 발견했습니다. 이 회전축이 미세하게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벨트 회전축을 풀어서 위치를 다시 잡아주겠습니다. 여기를 풀어주면 벨트가 느슨해지는데요. 살살 돌려가면서 위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잡아당겨서 벨트를 팽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레벨링을 다시 해줬습니다. 이 프린터는 초보용이 아닙니다. 벨트를 신경 써줘야 합니다. 출력이 다 되었다고 잡아서 당겨서 떼면 가열된 벨트가 늘어나서 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벨트를 돌려서 출력물을 떼는 걸 추천합니다.
계속 돌아가는 벨트 덕분에 한쪽으로 긴 출력물과 반복적으로 출력이 가능한 CR30인데요. 신경 쓸 게 많아도 출력하는 재미가 있는 프린터입니다.